생기저기를 쓴다는 거는 저한테는 물티슈를 안 쓴다의 느낌에 가까워. 물티슈도 안 저희 물티슈도 써요. 안 그런데 물티슈도 안 쓰시네요? 그냥 선수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의지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자이너고 지금 애기 낳고 휴직하고 있고요. 아내입니다. 그렇죠? 네. 들리시죠? 지금 살짝 아기의... 네. 며칠 됐죠? 이제 163일쯤 됐어요. 163일 정도? 네. 괜찮은 거죠? 네, 아주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가 21년도 5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연수로는 3년 차입니다. 혼인신고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놀랍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는 첫 결혼기념일이니까 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은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빠가 물어본 건 그거 아니잖아. 결혼기념일과 와이프의 생일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퉁쳐야 하는가 물어봤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해져 사람이. 이제 와이프 생일이 10일도 안 남았, 10일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퉁치고 싶다. 같이 패키지로. 패키지로. 아니, 그건 남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저도 뭔가 한번 할 거 좀 겸사겸사 좀 크게 더. 또 여자 마음을. 결혼기념일 따로. 뭐 그래도 생일 따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약에 뭐 주얼리를 선물한다면 첫날에 뭐 목걸이. 귀걸이 한짝한짝? 한짝한짝? 팔짝팔짝 이렇게 들려요. 그냥 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귀걸이 한짝 한짝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다음 생일에 주겠다. 딱 기다려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귀걸이를 사서 한쪽을 결혼기념일에 주고 한쪽을 생일에 주는 거야. 완성되는 거지. 원래 옛날에 남자들도 왼쪽에만 귀 뚫는 게 유행이었어. 별로? 별로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163일 차인 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로운 씨. 근데 평소 때는 되게 얌전한데 오늘 유난히 희한하게 유난히. 아 그쵸 그쵸. 네, 원래 조용한 아닌데 방송을 하고 싶었나봐요. 안 그래서 저 방에 놔뒀을 텐데. 애기야 낳고는 생활 많이 달라집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운전이 갑자기 지금 먼저 떠올랐는데. 운전이요? 네, 원래는 그냥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은 이제 와이프 손을 잡고 그냥 운전을 했으면 지금 이제 양손으로 운전을 한다. 와이프는 뒷좌석에 네, 다 했는다. 원래 그냥 신혼이었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잘 잤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일어나면 오늘 몇 시에 깼어? 똥 쌌어? 약간 좀 많이 바뀌는 대화 스타일로. 일단 여기는 그 성북구. 네, 네 성북구. 배우셔서 이 근처 사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닌가? 아 근데 여기 아니 사람들이 이제 해외가 있거든요. 네, 그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여기 산다고 하니까 아 뭐 연극하시냐고 연극 때문에 여기 사시냐 하니까 사실 저 때문에 네, 여기를 아내를 갔다니까. 위한 곳이죠.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동대문 원단시장을 많이 다녀서 여기서 두정거장 정도밖에 네. 안 걸리거든요. 네. 신당이나 청량리 이쪽은 너무 시끄럽고 사실은 제가 좀 이쪽 분위기를 성북구 중심인데도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수입이 완전히 일정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거리를 좀 더 위주로 하는 가장을 위해서 네. 제가 가장입니다. 사실 이 동네는 아파트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다 빌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된 빌라 또는 이제 오래된 주택 그 성신여대와 한성대 이거 근처 네. 그쪽이거든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따가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 기준으로 이쪽 베란다가 있는 쪽이 동쪽이고요. 이쪽 이제 침실 쪽이 서양이에요. 이걸로도 갈려요. 여기는 시끄럽고 서쪽은 정말 조용해요. 이쪽은 한성대 있고요. 네. 성신여대 그리고 이제 번화가 큰 도로들이 이쪽은 훨씬 네. 많고 형북동 부잣집들이 이쪽에 있고 집을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쪽으로 가면 시끄럽고 네, 시끌벅적하고 그러면 하이브리드네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이 급사 절로 가고 아 네. 조용하고 싶어 이쪽으로 가는 나 오늘 좀 심장 뛰고 싶어 그럼 여기서 놀고 나 오늘 좀 좀 정적이고 싶어 그럼 이제 침실 가서 이제 누워 있고 아주 네. 이제 하이브리드로 근데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쳐주네. 하나 둘 셋
일단은 제가 직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요 현관이고요.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이 있고 왼쪽에 네. 세탁실 방 거실 화장실. 화장실 들어오자마자 뭔가 가운데 주방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게 되게 네. 오자마자 주방이라서 약간 좀 그렇긴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이 집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뷰가 좋고 넓다. 저희가 이 동네 집을 많이는 안 봤어요. 아. 우연히 보러 왔다가 네. 왠지 이 집 우리랑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두 번 보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죠 여기가? 저희 계약서 상에는 이제 84제곱으로 나와있어요. 네, 그래서 24평? 어? 아파트 24평이랑 네. 너무 다르게 빠졌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느끼는 신발장 운동하는 신발들만 위주로 느끼고 이거는 남편분 같이 섞여있어요. 운동용과 비운동용으로 나누신 네. 신발장을?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정리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애기 신발은 없네요. 아직 안 온구나. 네. 그래서 그냥 양말만 한 두세 개 없이.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짜잔. 여기가 일단 아이의 방. 여기 밑에 원래 로그니가 누워있는 네. 방인가요, 여기가? 네, 저희 침대에서 안 재고 바닥에서. 근데 여기 침대가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네. 아이가 굴러다니기 전에는 침대에 가드를 쳐서 네. 재웠었는데 친정에서 이제 요 이불을 갖고 아, 와서 바닥에 네. 깔았더니 놀 때도 좋고 잘 때도 좋더라고요. 약간 80년, 90년대 애기들 키울 때처럼 네. 이 요를 깔아서 근데 저희도 좋더라고요. 바닥에 같이 누워서 이제 아. 넓으니까 더 그냥 마음이 편해서 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원래 그 여기가 저희 안방이었어요. 아 원래는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애가 태어나면서 저희 방을 옮기고 원래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이 뷰 때문이었거든요. 아. 저 뒤에가 이제 부각산이랑 부각 스카이웨이가 저기 보이거든요. 아. 이제 쪽이죠? 이렇게 슉 네. 대저택 단지 저 위에 있고 여기 얘는 뭔가요? 얘는 원래 저희가 기저귀 가리대로 썼는데 근데 지금 얘가 너무 굴러다녀서 또 위험해서 둘 데 없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건 애기 모빌인데 육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필수 아이템인 놀이기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오 이게 네. 그 중에 두 개? 저희는 이거 다 물려받았어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아 당근 다 당근하거나 물려주거나 그래서 저희는 장난감은 다 산 게 없고 근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저기 이제 왜 등이템도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로우니가 누워있으면 얘를 발로 이렇게 소리가 나서 장난감으로 갖거든. 네. 손으로 더 차요. 다리로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이렇게 이게 치발기 자기 이빨 깨물고 막 해갖고 막 아기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춘 네. 네.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나가보면요. 네. 야 내가 좀 안고 있을까? 응 아니야 괜찮아. 여기가 이제 안방이네. 안방. 그럼 좀 궁금한 게 주무실 때는 어떻게 주무십니까? 이제 로우니만 저기에 있고 네. 두 분 여기서 주무시고 네. 분리조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네. 계속 많이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많이들 그렇게 안 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을 자꾸 못 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마음을 먹었죠. 강하게 좀 키우자 약간 두 시간 이상 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아, 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초기에 지금 150일, 160일 정도면 웬만한 부모님들도 다 좀 잘 자실 거예요. 통잠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잘 때 이제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그걸 이제 자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들이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100일 지나면 괜찮아져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10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네, 100일의 기적. 네, 네. 있어요. 와,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뭔가 제가 들어본 단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한국에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거는 뭔가요? 저희 연애할 때부터 저 영화 입장권 저기 보이시죠? 네. 이게 저희가 사귄 날에 봤던 영화예요. 오, 네. 네. 추억의 추억 액자 같은?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신혼여행 갔던 곳이랑 신혼여행 때 먹었던 술 제주도 갔던 여행, 티켓 뭐 전시 뭐 추억 액자네요. 네, 추억 액자. 와, 근데 진짜 다른 거는 오,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네. 진짜 궁금해. 네덜란드 꽝만주는 뭐야? 아니, 다른 거는 아, 그래, 술, 그래, 연극 이해가 되겠는데 네덜란드 꽃 만드는 뭐예요? 또 이제 아, 저희 부모님이 데려가서 네. 이제 먹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도 궁금해서 왜 네덜란드 꽃 만드냐 이러니 네덜란드 이제 군인들께서 오셨던 탑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념한 탑 거기 앞에 있는 만두집인데 꽃만두집 아, 그러면 또 추억이 있는 네. 아. 이제 네.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주방 겸 이제 쓰시는 건데 이 공간이 있어서 식탁도 같이 놓으실 수 너무 좋네요. 네 가깝게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저희도 여기서 밥을 많이 먹게 돼요. 아기를 여기 눕혀놓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보면서 밥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네. 밥을 먹으면서 아기를 바라봐요. 이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냉장고를 두 개를 쓰시는군요. 주냉장고, 보조냉장고. 보조냉장고 쓰시는 냉동실. 네. 얼음만. 얼음이랑 와인 꿀템. 이런 아, 이게 뭘 꿀템이야? 다 있어. 아, 그래? 네. 그럼, 아, 아니,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 말을 잘 들으시네요. 쿨러. 와인 쿨러. 아, 쿨러. 아, 술 좋아하시니까? 네. 아, 쿨러. 와이프께서 굉장히 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팝하죠. 아, 네, 진짜. 힙하면 팝하는 거죠. 어, 네. 아, 딱 그 느낌이에요. 저런 비행선. 아, 이것들이나. 네. 그, 이건 제 거예요. 아, 그래요? 달고 싶다라고 사실 얘기하니까. 사실 저는 대부분 인테리어는 제가 하는데, 네. 자기 너무 이거 버리기 싫다, 꼭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는 편이거든요. 네.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 거 별거 없어요. 요거랑 네. 저거 타이타닉 아, 설계도 액자, 네. 그 다음 위에 이상희 씨까지 제 겁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라 얘만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병원이야. 좋습니다. 여기, 여기 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가 김치랑 와. 탄산수 술집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기포가 되게 세다고 네. 아, 저희가 이거 먹고 나서는 저희가 다른 탄산수를 안 사 먹어요. 하이볼하기 너무 적절한 아, 네. 진짜 탄산수. 적절하죠. 왜 네. 우리 집에서는 밖에서 먹는 맛이 안 나지? 했을 때 얘 사면 맞아요. 네, 나요. 맞아요. 진짜. 저는 사실 아까 처음부터 저걸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붙어 있어갖고. 아 이거 아, 식단 관리 밀가루 먹고 뭐 이제 술 먹고 과식하거나 약간 네네. 좀 몸에 안 좋은 것들 먹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양심적으로 자기 스티커를 붙여서 점수를 내요. 같이 먹은 날에는 그냥 숫자만 넣고 따로 먹은 날에는 각자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넣고 월말에 이제 우리가 아 저번 달에 우리가 뭐 한 20몇.5치를 몸에 네. 안 좋게 먹었네. 그럼 이번 달에 좀 더 줄여볼까 이러면서 12월 달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예 12월은 아, 그냥 연말이 그냥 하니까. 모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해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아, 예스입니다. 얘는 냉장실입니다. 그럼 요리도 보통 이제 남편분께서 탁 해주시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이 따라하고 아~ 이제 많이 배우고 사과랑 이런 거를 되게 건강하게 드시네요. 아, 껍질채로 아~ 네, 네. 뭐 양배추 아, 찐 거고요. 이거는 채썬 거고 현미밥이랑 와, 진짜 건강하게 드시는구나. 여기가 아, 엄청 잘 해놓고 드시네요. 눈 감고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난다는 그 어, 능이버섯 되게 건강한 걸 진짜 네. 많이 드시네요. 네. 이거는 두릅 드루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는 1년 내내 드루블 먹어요. 만들어놓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꺼내서 해동을 해서 이제 무쳐먹거나 네. 초장 찍어먹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다 감자인데 강원도 네. 출신이라서 네, 강원도 사람이라서 때 되면 감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냅두면 싹이 나잖아요. 다 삶고 다 으깨놓고 오. 이걸로 이제 먹고 싶을 때 뇨끼에 먹거나 아, 아니면 메시포테이도 먹거나 아, 이제 그렇게 그게? 아 전 이거 마늘인 줄 알았어요. 요거 요게 이제 육식민 레시피 라구 소스. 아 육중 라구 소스. 네. 그런 거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드시는 네, 한번 만들 때 진짜 야. 대량으로 만들어서 네. 냉동해놓고 라면보다 쉽게 만드는. 아 근데 되게 그러니까 시간을 진짜 많이 쓰시겠다. 이 정도로 뭔가 하시려면은. 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요리인 정성이 있는 게 같아서 좀 시간 쓰는 걸 좋아해요. 요리할 때. 아 너무 오히려. 좋다. 네. 혹시 주방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가스레인지 위에 인덕션을 깔았다. 아 그 정도 열정이시네요. 들어올 때 이제 있었던 건데 원래 이거 쓰다가 인덕션을 저희가 선물 받았어요. 네.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빼고는 여기서. 그런데 제가 또 땀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요리할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아내가 이제 바꿔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이제 바꿨더니 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그러니까 열기가 이제 불이 아니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요리할 때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타이머 기능이 있으니까 눈 잠깐 떼더라도 정말 편해. 네. 멀쩡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올려서 얘를 쓸 정도. 네. 네. 가끔 이제 네. 혹시나 막힐까봐 가스가 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한번 다 해보고 불 들어온다 이러면서 확인도 다 하고. 네. 되게 근데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게 보통 이제 좀 촬영하면은 주방에서 이게 진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해요. 저는 지금 촬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진짜 많아요. 오 그래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먹던 라구 소스가 육식맨 레시피였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몰랐던 것들이 아 나오고 있다. 네, 남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더 잠깐만 더 없나? 더? 우리 뭐 잔 같은 거? 잔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 아 이거 그 네. 이거 자취남의 어떤 분이 이거를 아, 그래.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맛있다고 그 그래놀라에다가 요거트에다 이거 뿌려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를 에스프레소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카라멜 바닐라 향이 진하게 확 올라와요. 자취나 보고 또 있어. 저희 저것도 저 센서도 유부남 네. 채널에 아기 데리고 나오셨던 분이 네. 있었는데 그분이 저녁에 분유 탈 때 좋다고 하면서 센서등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네. 그거 보고 저거 했거든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오면 이게 센서로 인식해서 불이 싹 켜져요. 여기 언제 좋냐면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목말라서 물 먹을 때 불을 다 켜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약간 잠도 깨고 눈부시고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딱 빛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낮이라서 더 자석이라서 네. 여기 이제 키면 이렇게 바로 들어와가지고 센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탁기를 또 보고 이렇게 여기 세탁실에 나눠져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여기가 네. 여기는 세탁실 겸 저희가 분리수거랑 와인셀러 여기 밑에 있고요. 아 중요하죠. 네 와인셀러. 아 와인셀러 아주. 얘는 뭐예요? 왜 걸려있는 거예요? 네 수건. 아 수건? 네 까만 옷, 하얀 옷. 위에는 속옷. 이런 저희. 것들 따로 쓰시는구나. 네. 이제 밑에도 박스랑 일반 쓰레기, 비닐, 플라스틱 뭐 이런 캔 이제 분리수거하는 것들 다. 넣고. 아, 그러니까 네. 좀 여기 세탁실이랑 다용도실 네. 사용을 하고 계신 이런 곳이군요. 근데 여기 좀 연식이 얼마나 된 곳입니까? 93년 준공이라고 들었어요. 93년. 네. 아,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그 매매가 아니면 월세 전세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세요? 네, 저희는 반전세. 반전세? 네.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금액대였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한 장에 한 50 정도? 두 장에 40. 두 장에 40. 44. 네. 그래서 그때도 좀 고민은 했는데 네. 그 저희 갖고 있는 이 보증금으로는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빌라가 이 실평수가 20평대가 넘는 거는 진짜 큰 거기는 네. 하거든요. 이렇게 세탁실로 따로 있고 사실 좀 저 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네. 금고가 너무 보여갖고 와 저기 여기는 뭐하는 방일까? 여기는 사실 제 사무실로 많이 써.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해가지고 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옷들이 제 옷이 아니고 약간 일할 때 썼던 옷들이에요. 다 제작했던.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이제 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이 행거가 한 3-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정말 튼튼해요. 행거. 그니까 3-40만 원이면 비싸. 그쵸? 네 비싸죠. 그쵸 네. 비싼 거 맞죠? 작업하다 보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바퀴. 바퀴가 있고 네. 튼튼한. 그리고 이제 이 높이나 넓이를 네. 제가 선택할 수 있고 보통 매장에서 좀 많이 쓰시고 뭐 옷방. 옷방 겸 사무실. 건조기 온갖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다. 아 그래서 건조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같은 느낌인가요?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옷을 건조시켜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수건은 필수로 그냥 놓고 돌리면 그리고 이불 이 두 개만으로도 뭐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정도였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제 기저귀 빨고 아기 옷 빨고 뭐 하다 보니 야 이건 정말 그 정도? 이건 상줘야 된다 이건 진짜 상줘야 된다 템빨이에요 진짜. 아 그렇군요. 네. 이런 템들이 있음으로써 훨씬 더 꽤나 할만해진다. 꽤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저기 네, 저희도 방이 화장실 두 개예요. 여기가 원래 안방이었던 거죠? 여기가 큰 방이니까 네 화장실도 있고 지금은 저만 쓰는 화장실로. 아, 그럼 화장실을 두 분이서 따로 써요. 완전 별개로 쓰시네. 네. 네. 그럼 청소도 따로 하시네. 네. 왜요? 제가 화장실에 오래 있어요. 맞아요. 자주 오래 있어요. 제가 오래 있어서. 화장실이 거의 남편의 방 정도예요. 방. 남편 동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되게 안식처 같은 곳이 중에 하나니까 저한테는. 네. 아 이해했습니다. 저의 화장실. 네. 잠깐만 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장실이 크네요. 아까 봤는데 저기 칫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부부가 아닌가? 사실은 부부가 아니야. 이거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대. 네. 아까 제가 처음부터 궁금했던 저 금고. 아 이거는 저희 결혼할 때 금고 같은 게 있으면 뭐 부자가 된다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 사실 뭐 넣는 거는 별로 없는데. 집 계약서? 아 그 계약서 중요하죠. 저는 지금 여기 살면서 딱 두 번 열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 이제 계약서 처음 쓴 날 두 번에 재계약할 때 경호가 있는 수납함. 저 쪽 나가볼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남편분의 화장실. 이제 아까 이제 막 이제 손 씻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저한테 손 씻을 때 흰색 비누를 쓰라고 한 건 이유가 있냐? 아 예.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비누고요. 밑에는 빨래비누예요. 아 빨래비누를 애기 이제 청기적이 있으니까 청기적이를 애벌빨래를 네. 하고 세탁기를 돌려야 이걸 안 하고 그냥 넣으면은 누런 게 그대로 이제 묻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로 다 애벌을 하고
손이 많이 가죠. 전기저기를 쓴다는 거는 저한테는 물티슈를 안 쓴다의 느낌에 가까워. 물티슈도 저희 물티슈도 안 써요. 그런데 물티슈도 안 쓰시네요? 그냥 손수건.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의 의지고요. 기저귀 발진 이런 것도 걱정하긴 했는데 더 알아보니까 그거랑은 뭐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일회용이 더 좋을 수 있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환경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아, 네. 물티슈는 원래 아기가 없을 때도 저희는 안 썼어요. 행주 쓰거든요. 어? 면행주 삶아서 계속 쓸 수 있는 깨끗하게. 거 쓰고. 칫솔도 대나무 칫솔이고. 치약도 꽃의 치약. 되게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세대도 저희는 태블릿 형식으로 쓰는 게 그 플라스틱을 네. 좀 덜 써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청기저귀도 그런 차원에서 알아봤는데 새로운 형태의 청기저귀가 나왔더라고요. 또 2024년에는 네, 옛날에 생각했던 그 청기저귀보다 더 편하고 그래서 쓸만하겠다. 매일 청기저귀 쓰진 않고요. 잘 때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 기저귀랑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정도는 저희도 쓰기는 써요. 그렇게만 해도 나오는 기저귀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한 달 계산했었을 때 막 돈이 수도세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래가지고 옳은 생각을 했다 전 항상 이렇게 아내를 찬양하죠. 근데 힘듭니다. 추천을 감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벌써 일인데 거기다가 청기저귀까지 막 추천을 해서 좋아 추천해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육아는 템빨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랬는데 갑자기 청기저귀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라고 하시는 네, 곳인데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들어오니까 성인 오! 성인 세 명이 서 있는데 목소리가 울려요. 네 맞아요. 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뭔가 비어서 울리냐 약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바퀴를 다신 거예요? 그럼? 네, 네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달았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았어. 주말에는 네. 얘를 이렇게 빼고 여기다 빔을 싸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술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이게 맨날 끌 때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불편한 거예요. 조금 내가 생각을 전환하면 이렇게 넓게도 쓸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좋네요. 아, 선생님 이거 좀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거? 과거와 현재에 뭔가 공존한다 이런 느낌인 겁니까? 이 시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들이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 네네. 아버지가 금은빵을 하셨었어요. 저건 내 거다. 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건 거의 무슨 50년대는 꽃만두 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니까. 네, 네. 이쪽에는 좀 가벼운 외국 서적들이 많은데. 근데 얘를 만든 거예요? 아니요, 이거 네, 이케아에서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아~ 저희는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별로였거든요. 저는 좀 입고 네. 싶었어요. 길게 네, 입고 싶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역시 아내 말을 들어야. 아, 그죠. 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네, 됩니다. 네. 이건 저희 아버님이 제 이번 생일에 꽃바구니 보내주신 거 말린 거. 그거야? 내가 준 거 아니었어? 이런 표정인 거.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아. 저희 아버님이 되게 스윗하셔가지고 네. 생일 때마다 이렇게 꼭 바구니를 보내주세요. 아 정말요? 네, 또 보내주셔서 네, 말리고 있는 거. 좋다.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기저귀를 한번 아 이게 천기저귀예요? 네. 오. 이게 아기가 계속 누워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LED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너무 궁금했어. 이거를 적어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예. 대충 살자. 나도 사람이다. 아. 남편 되게 꼼꼼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꼼꼼한 편인데 네네. 계속 설거지가 나올 때마다 하려고 하고 뭘 정리하려고 하고 막 계속 자기는 힘든 거지. 대충 하고 좀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지. 집에서는 저만 있고 저희만 있고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나만 잘 쉬면 되지 않을까. 잘 포기하는 거. 오. 저도 좀 고민해봤는데 네. 그냥 행복한 거. 전 항상 집에서 네. 행복한 잠깐 포기랑 행복이 너무 상극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비슷하죠. 네 내려놓은 만큼 행복한 거니까요. 그쵸 그쵸. 두 분에게 아이란 어떤 의미지. 아 이건 너무 좀 뻔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그냥 기뻐요. 우선 제가 웃고 있잖아요. 너무 기뻐요. 안 웃고 있어도 웃기기 위한 제 행동도 너무 기쁘고. 제 아버님이 제 생일날 이번에 꽃다발을 주실 때 카드를 하나 써주셨는데 네. 써주신 내용 중에 보석 같은 손주를 안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구가 딱
제가 생각하는 아이의 존재인 것 같아요. 보석 같은 존재. 네, 귀하고 소중하고 주기 싫고 나만 갖고 싶고 나만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더는 모르겠네. 더는 아직 모르겠고.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